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번데기의 사투리인 꼰대기에서 시작했다는 썰과 프랑스어로 콩테라고 불리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꼰대라고 하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자귀를 바꾸는 본인을 꼰대라고 자랑하였고 친일파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꼰대짓이라고 시작했다는 썰 등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사회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꼰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침마당 임요환 출연 사건입니다. 임요환은 20년 전에도 최고였는데요. 정말 대회 우승을 밥 먹듯이 하며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면봉 같은 기발한 전략을 뿌리면서 레전드 게이머의 반열에 올라갔고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임요환을 위해 공군에서 공군에이스라는 프로게임단까지 만들 정도로 프로게이머의 아이콘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상의 위치에 있던 2003년 역시 스타를 좋아하던 체리나의 소개로 아침마당에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에 출연하기 직전까지 아침마당 측에선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이미 청와대에도 한번 초청받은 적이 있었기에 예상 질문 등을 연습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주제는 게임 중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침마당 방송에 대해서 더 게이머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요환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방송을 다시 조명했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는 소개로 시작하더니 이상벽은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냐는 질문부터 PK를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상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템 현금 거래라는 것 해본 적이 있냐고 묻자 동양 오리온과 현금 거래를 했다고 받아치고 게임을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질문에는 성적이 잘 나온다고 받아치는 등 세계 정상급 프로게이머를 불러놓고는 게임의 부정적인 모습만 연상시키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임요환은 그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런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땐 이런 방송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게 더 충격과 공포입니다. 다음은 경상여고 가스 중독 사건입니다. 경상여고는 가스 중독 사건들이 가끔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의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진행 중인 강당에서 그날도 심각한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메스꺼움 증세와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선생님들은 끝까지 창문까지 닫은 채 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는데 결국 취임식이 끝난 후에야 학생들이 보건실로 달려갔고 보건교사가 119에 신고를 하여 그때서야 학생들이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학교에선 끝까지 수업을 강행하다가 3시가 되어서야 학생들을 귀가시켰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충성심과 안전불감증이 만든 대참사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족보 꼰대입니다. 뻥 같지만 좀 읽어주십시오. 저도 웃깁니다. 라며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1년 5개월 동안 진지하게 사귄 여친한테 최선을 다했고 진실하게 사랑하여 졸업 전에 취직까지 되면서 여친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여친 역시도 이미 취직을 하여 대충 6월이나 7월쯤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부모님은 여친을 이쁘다고 매우 좋아하셨고 여친 부모님 역시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양가의 배경도 굉장히 비슷하여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데요. 양가 상견례를 두 번 정도 하였더니 여친의 할아버지께서 사위를 보겠다며 상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뵈었는데 할아버지는 대뜸 혹시 경주 김씨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본관도 모른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황급히 엄마한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경주 김씨가 맞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름 끝자 보고 학렬이 경주 김씨 무슨 무슨 파 학렬이라며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김부식이 후손이구만 하더니 본인 집안은 서경정씨 정지상 선생 몇 대 손이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친의 선조인 서경정씨 정지상이 경주 김씨 김부식에게 천년 전쯤에 참사를 당했던 건데요. 이를 이유로 할아버지는 경주 김씨 같은 원수와는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선조분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지만 노발대발 하셨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하셨고 여친은 계속 울면서 할아버지가 집에도 안 내려가시고 계속 계시면서 죽어도 결혼이 안 된다며 역정을 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골에 계신 글쓴이의 할아버지도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역시
노발대발 하셨고 결혼 없던 걸로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약주 하시면서 기나긴 얘기 하신 끝에 할아버지는 내려가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글쓴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증조 할아버지가 경주 김씨 양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는데 갑오 개혁 때 노비들도 전부 호적 신고를 하게 되어서 자기가 일하던 집안 성씨를 따랐기에 경주 김씨가 되었다는 집안의 비밀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여친에게 전화해서 경주 김씨가 아니라 경주 김씨 댁 노비였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는 놈을 들이냐며 또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되려다가 로미오의 머슴과 줄리엣이 되었다며 원형 탈모까지 생기겠다고 하였는데 결혼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더 오래된 역사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 집안도 있는데요. 창녕 성씨 사람이 초계 변씨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를 시켰더니 창녕 성씨의 윗대 조상은 주나라 문왕의 일곱 번째 아들 성숙무이고 초계 변씨의 윗대 조상은 주나라 문왕의 여섯째 아들 숙진탁이라며 같은 주문왕의 후손이라 근친이라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주문왕은 기원전 1152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사 생활 꼰대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꼰대는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요즘엔 젊은 꼰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 직장 상사는 김대리에게 감히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너무 엑셀, 펑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편리함이 있다면 위험성은 증대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전쟁터의 장군이라 가정하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갑자기 암산이 빠를 수도 있고 계산기가 좋을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엑셀에서 펑션 빼고 나면 굳이 쓸 일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는 본인이 해석을 못하고 엑셀 수정을 못해서 꼬장을 부린다는 설과 복구 때서 내가 한 척 내야 하는데 펑션 때문에 말썽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냥 꼰대짓 하고 싶은데 일을 잘하니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노크 꼰대도 있는데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26살 사원이 과장님한테 크게 혼났다며 글을 남겼는데 과장님 방에 노크를 두 번 하고 들어갔더니 너 장난해? 라며 다시 들어오라고 하였고 고민하다가 노크를 두 번 하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들어갔더니 이번엔 내가 만만해 보여? 라며 여기가 화장실이야? 아직도 잘못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쪼았다고 합니다. 벌컥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노크를 두 번만 해서라고 했다는데요. 상사가 있는 곳에 들어올 땐 노크를 세 번 내지 네 번 하고 허락을 맡은 다음에 들어와야 예의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안 배웠냐부터 건방지게 어디서 노크 두 번만 하고 들어오냐는 등 엄청난 꾸지람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노크하고 안에서 들어오라고 한 뒤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횟수 가지고 저러는 건 정말 노예이고 그냥 한번 다음엔 이러세요 할 걸 굳이 만만해 보여? 라며 혼내는 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가디건 꼰대도 있는데요. 해당 글쓴이의 회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에어컨을 트는데 하필 글쓴이의 자리는 에어컨 바로 앞에 있다 보니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가져와서 입었더니 팀장님이 그걸 보고는 대표님이나 외부 업체 직원들이 회사 방문했을 때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며 여자라서 군대 가서 한겨울에 훈련 받고 그런 걸 안에서 못 이겨낸다며 벗으라고 했다는데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동태가 될 것 같다고 하니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배부른 소리 한다며 회사 돈으로 여름에 고생하지 말라고 비싼 전기 쓰며 에어컨 틀어주는데 춥다고 두꺼운 옷을 입으면 사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냐는 논리로 벗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괴롭히던 팀장도 아니라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끄라는 댓글이 베프를 먹긴 했지만 이런 사장 친화적인 회사라면 그냥 끄는 순간 회사에서 완전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이네요. 보통 이런 꼰대짓들은 나를 위한다기보다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